반갑습니다. 호국의 달 6월 지리산 고등학교 주요 소식입니다. 6월 1일 나눔 봉사의 봉사단체에서 본교에 방문하셔서 학생들을 위해 손수 만든 짜장면과 탕수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잘 접하지 못하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배부르게 먹으며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바쁜 일정 와중에 좋은 시간, 추억 만들어주신 나눔 봉사의 봉사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6일 본교 1, 2학년 학생들이 현충일을 맞이하여 산청 호국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호국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리본을 달아드리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호국원을 둘러보며 6.25 전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9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조종명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명 조식 선생님에 대해 알려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인 호기소부도 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남명 선생님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조종명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1일부터 22일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산 상업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협동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 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은 함께 봉사활동, 문학산책, 드론조립, 별자리 건축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소에 받았던 교육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길 수 있었고 울산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도와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고등학교 6월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